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이 보내는 아프리카 TV가 보내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이사 이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도와주는 20년 절반넷 동아일보 이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여성분은 우리 윤미령 AI 네이션 팀장입니다. 중국 교포시고요. 예. 중국 교포시고 거의 뭐 한국에 살다시피 하셨으니 거의 한국인이나 다름없이 되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중국 방송을 또 확장성을 생각을 해서 중국인 모셔서 네, 같이 방송을 하고 아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한영근 원장님이십니다. 인사해 맞습니다.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영근입니다. SNU 청안과 의원 원장님이시고요. 네네네. 하도 소개할 게 많아서 그러게요. 네, 네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네. 네, 한국 저 백내장 골절 수술학회 이사시고, 네. 건성안학회 정보통신 이사시고, 콘택트렌즈학회 재무이사시고, 조금 전까지도 이제 서울미대 안과교실의 외안부 정교수로 계셨고, 네. 보라뇨병원 안과과장, 보라뇨병원 안과 라식센터장, 또 UCLA의 장기 연수를 갔다 오시고, 특이하게도 특이하게 또. 플라잉 요가 강사장까지 계시는 네네. 날아다니는 분입니다. 이런 플라잉 요가하고 그 한영은 검색하시면 아주 멋진 사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학회에서도 이렇게 네네. 이 술기 트레이닝의 강사로, 공식 강사의 백내장 아, 술기 수술도, 트레이닝이 뭡니까? 네, 이제 학회마다 하는 이게 네네. 말하자면 정말 프랙티컬한 미팅인데, 아, 네. 기술을 가르쳐 준 거죠. 수술을 가르쳐 주는 예. 거죠. 주로 그러니까, 저희는 돼지논 의원. 아, 돼지논. 네, 네네. 거기 전문의들도 있고, 네네. 전공의들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들의 선생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이분 저서가 하도 많아서 슬라이드에 다 몰았어요. 와. 방수천장 뿌잉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 오셨네. 근데 이제 특히 이렇게 유럽 백내장 골절 수술학회에서 2등상을 수상을 하셨고, 또 미국 백내장 골절 수술학회 최우수 연구상을 아주 뭐 그냥 구현상을 또 하시고, 아니, 이거 맨날 공공만 같은데, 언제 또 대박 이렇게. 학술상도 받으시고, 프랑 뭐 요가까지. 학술상을 다 휩쓸셨어요, 거의. 예. 네네네. 최근에 SNU 청안과를 개업하셨는데, 이렇게 아주 깔끔한 아, 병원입니다. SNU 청안과 예. 맞습니다. 네네. 위치는 서울대 입구역 6번 출구 2호선입니다. 예. 네네. 뭐 이렇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이거는 조금 보시기 편하게 오늘도 많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예. 아, 감사합니다. 불러 소개를 구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예. 아, 아유, 여러분 오셨네. 예. 이번에도 역시 아프리카 방송에서 또 아. 핫 이슈로 선정이 됐네요, 저희가. 김일따라까님 오늘 하는 건 안구 건조증. 전문의를 모시고 우리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후잉님 반갑습니다. 의학 방송입니다. 아프리카 방송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의학 방송. 까꼬끼꾼님, 김내희 따까리님, 마호한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친절하셔라. 네. 오늘 저 안구건조증이죠? 네네. 안구건조증이 이제 흔하긴 하면서도 실제로 잘 깊은 내용도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구건조증.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안구건조증의 정의, 증상, 진단, 분류, 치료, 이건 여기까지 강의 순서인데요.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딱딱하니까 중간중간에 재미있게 좀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공누액과 누전 폐쇄술 이런 IPL 이용한 누전 폐쇄술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문신 얘기도 좀 준비하셨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그러니까 점안액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또 콘택트렌즈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는 뭐 저렇게 제가 해놨지만 사실은 뭐눈 전반적인 거 그리고 눈물에 대해서 또 명물 카눈 수술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눈도 이제 몸의 일부니까 몸 전신 건강과 관련돼서 요가라던가 다른 운동 그런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로 눈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눈물. 네, 네 눈물. 눈물은 항상 눈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 네. 침이 있듯이 네. 눈도 항상 젖어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많아도 문제가 되고 또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탈이 나기 쉬운 곳이죠. 교수님 어떨 때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 억울할 때. 억울할 때. 그다음에 저희 학생 때는 체육과 쏘는데 눈물이 그냥 나죠. 지금 중요한 건 두 가지 말씀하셨고 이 기자님 어떻게? 난 눈물을 안 흘리는. 아 그렇죠. 또 눈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눈물이 없는 남자죠. 그러다 차를 돌아서 갑자기 막 눈물이 많아지는데 이게 뭐 이게 호르몬의 영향인가요? 아 그렇죠. 네. 그 호르몬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그 다 정답 딱 역시 의사분들 함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눈을 적셔주는 원래 있는 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치료가스에 대한 자극을 받았을 때 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 감정에 의한 눈물 그리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또 변화가 오는 거. 그렇죠. 거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예, 감정, 자극, 네네. 기본적인 눈물 뭐 등등 있는데 그 눈물이 이제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성분이 조금씩 다르고 성분이 달라요? 예, 그래서 맛도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억울할 때 흘리는 눈물과 좀 억지로 흘리는 눈물과 다르네. 기분이 좋을 때는 신기하다. 눈물맛이 조금 달다고 하는데 기분 좋을 때는 눈물 도파민이 올라가고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달라진다? 네네. 예, 눈물은 되게 중요한 거고 눈물은 우리 눈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청소해주기도 하고 눈의 영양분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거죠. 뭐 눈물과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저게 이제 2017년도에 세계적인 안과 의사들이 모여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경우에 오래 알고 있었던 걸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수십 년 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불과 3년 전에 정의를 내렸다는 게 이상하고 진짜 이상하네. 그게 이제 자주 바뀝니다. 10년에 한 번씩 지금 세 번째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안구건조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안구표면 질환으로 원인이 다양하다. 뭐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눈물층의 불안정성과 높은 삼투압 농도 눈표면의 염증과 손상, 신경계 이상에 의해 눈의 불편감을 초래되는 질환. 뭐 되게 어렵고 길고 모호하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백내장 정의가 뭐냐? 그러면 딱 수정체곤탑 다섯 글자입니다. 눈 안에 렌즈가 뿌옇게 되는 거. 영어로 렌즈 오페스티. 그렇게 간단한데 뭐 대부분의 질환들은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가 될 텐데 이 안구건조증이라는 건 어렵네요. 예, 어렵고 자주 바뀌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제가 읽어봐도 참 저렇게 모호하게 써놓으면 도대체 뭘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질환의 어떤 범위가 넓고 아주 조금 불편한 사람부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까지 또 눈이 막 시뻘고 눈도 못 뜨고 괴로운 사람부터 그냥 살짝 불편한 정도? 다양한 증상, 다양한 원인, 그런 병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정의가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쉽게 다음 페이지에 좀 풀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빨리 날아가서 불편한 질환. 그러니까 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눈물이 빨리. 잘 만들어졌는데 금세 떠나버리거나 뭐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그래서 불편한 질환이다 라고 일단 쉽게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지는 꽤 높은데 렌즈가 넓어요. 5%에서 50%까지 두 개 맞아요? 이 통계 안 맞습니다. 하여간 미국 성인인 게 6.8%라고 그러고 그렇게 많습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 늘어나네요. 실제로는 이 기자는 6.8%밖에 안 될까요? 안구건조증이? 저기 진단받은 거죠, 그죠? 네. 아니면 추적 추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보면 특징이 나이가 많으면 많이 생기고 또 여성분이 많은 걸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거는 맞는 말인데, 네. 아까 처음에 정의를 말씀드릴 때, 네.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인도 다양하고 환경에 의한 영향도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습도가 높은 나라다. 그러면 별로 안 건조하겠죠. 반대로 굉장히 습도가 낮아서 건조한 환경이다. 그러면 또 유독률은 올라갈 것이고, 네. 또 컴퓨터 사용.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 많이 보면 너무 많잖아요. TV 네. 많이 보고 스마트폰 많이 보면. 네. 그런 나라, 건조하고 스마트폰 많이 보고 공기 안 좋은 나라에서는 유병률이 훨씬 높을 거고요. 네. 뭐 예를 들어 공기 좋은 초원에서 그냥 속히고 산다. 그런 사람들은 건조할 일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은 사실은 뭐 굉장히 조사마다 다르지만 도시에서 한 70% 이상이다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그게 변화가 무쌍하니까 이렇게 5% 50%까지 넓게 잡았는가 보다. 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그만큼 또 올해는 또 많이 늘어나는 질환. 계속 늘어나겠죠. 공기는 안 좋아지고 스마트폰은 네. 뭐 아침부터 보고 자기 전에 잠들기 전까지 보고 그러니까 분명히 안구건조증은 유병률이 늘어나고. 이게 별로 그게 큰 죽을 병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네네. 그래도 여러 가지 일상활동이나 어떤 그 불편을 주어서 또 작업자 생산성에도 영향까지 네. 주고 해서 좀 불편한 점은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정도로 네. 끝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네. 직장을 그만두시고 뭐 서울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직장을 못 다니고 아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건조하다. 건조하다. 뭐 너무 당연히 네. 질환 명의 안구건조증 건성 아니니까 건조한 거는 당연한데 네. 우리 눈에 사실 건조함을 딱 느끼는 그런 그 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지만 의외로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눈이 건조하다는 거는 눈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고 청소해주는 기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충혈 잘 되고 이물감 가렵고 시리고 빛을 보기도 힘들고 눈의 자극에 의한 증상을 가장 중요한 주소로 내원하시는 건조증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면 건조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위에 두 가지는 네. 되게 쉽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눈이 건조해도 뭐 시력까지 떨어지냐? 그렇죠. 시력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백내장도 아니고 안구건조증이 근데 의외로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는 통로에 네. 제일 먼저 광학적인 평면을 이루는 게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하나의 유리창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유리창이 두께가 일정치 않거나 지저분하거나 또는 막 증발을 해서 군데군데만 눈물이 일정치 않게 불규칙한 두께로 묻어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상이 깨지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좀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각막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아. 이따 제가 그림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각막에 상처가 나면 당연히 시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도 좀 이해가 가실 텐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눈물이 난다? 무슨 건조한데 눈물이 나냐? 그래서 가끔은 저희 병원에서는 가짜 눈물이네? 진짜 눈물입니다. 아 진짜 눈물입니다. 근데 뭐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화를 내십니다. 안구건조증입니다. 무슨 이 의사 엉터리다. 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울고 왔는데 지금 뭐 건조하다고 눈물이 넘쳐 죽겠다 막 그러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자극에 의한 눈물. 그러니까 기본적인 눈물은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인 눈물이 충분한 사람은 햇빛, 먼지, 미세먼지, 뭐 바람 이런 게 와도 다 막아주는 거죠. 눈을 보호해줄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기본 눈물이 부족하면 자극이 약하기 때문에 반사적인 눈물. 아까 최루가스에 눈물 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두 개가 되게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반사적인 눈물이 많이 나서 건조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는 것도 안구건조증의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 눈물이 메말라 있는데 이제 그게 완전 메말라 보면 또 자극이 와서 발칵 쏟아졌다가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 난다고 착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심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진단이 뭐 이게 레벨도 많네요. 진단도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백내장 딱 보면 보이거든요. 안과의 사람은 누구나 뭐 5초 안에 백내장 딱 보면 아는데 안구건조증 진단 자체가 저렇게 환자의 증상, 그 다음에 소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리게 됩니다.
증상, 환자가 어떤 걸 불편하느냐, 자극을 얼마나 받느냐, 또는 시각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그게 가끔이냐, 자주냐, 너무 힘든 정도냐. 그러니까 이제 진단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견이라는 것은 저기 6개가 나와 있는데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각막 미란이라고 하잖아요. 각막에 미세한 상처,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죠. 기스가 나는 겁니다. 눈이 눈물이 눈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빨리 떠나면 자극에 의해서 상처가 나는 그런 거. 그럼 저 그림에 보면은 이제 레벨이 높아질수록 저 빨간 점이 많은데 그렇죠. 그 미란이 많이 생겨요. 스크래치가 많이 난 거네요. 또 안구건조증은 필연적으로 염증이 좀 동반되기 때문에 저런 식의 각막에 미세한 염증들이 나중에 지금 백내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표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커터로 봤을 때 알 수 있나요? 저런 눈에 그 어떤 상처난 걸 아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저기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안과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것인데 아... 저걸로 그냥 안 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각막은 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각막도 투명하고 그 위에 있는 눈물도 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상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플로레싱이라는 형광물질 염색약 노란 염색약을 넣고 그 다음에 저 세극등에 코발트 블루 라이트 파란 불빛을 이용해서 보면 밝게 보이는 부분이 상처가 있는 겁니다. 저기 그레이드 1이라고 쓰인 데는 아래쪽에만 미세하게 상처가 보입니다. 아래쪽에만 가운데 밝은 빛은 그 현미경의 불빛이 반사된 거고요.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가 될수록 그 상처들이 형광물질에 의해서 염색되는 것, 각막의 상피가 손상받은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 예전에는 안구건조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무슨 종이 비슷한 걸 그 뭐라 그러죠? 스테모스. 예.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네네. 그걸 사용해가지고 눈물 나오는 정도를 가지고. 제도 그랬잖아요. 아, 예. 네. 앞 페이지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네. 옛날에도 쟀었구나. 근데 요즘 없어요. 요즘 잘 안 하네요. 요즘. 그러니까 각막 미란 밑에는 TBUT라고 써있는데. 네. 뭐 좀 어렵지만 티어필은 브레이크업 타임. 그래서 눈물이 파괴될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느냐. 눈물막 파괴 시간이라고 해서 티어 필름 브레이크업 타임. 예. 아, 어렵다. 우리가 깜빡한 다음에 눈물이 한 10초는 눈을 그 버텨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눈물이 10초 이내에 눈을 떠난다. 5초 이내에 어떤 사람은 1초 만에 깜빡하자마자 증발이 시작되면 BUT가 짧다. 그거 어떻게 재요 그건? 아까랑 마찬가지로 색깔을 입히고 깜빡하세요 그러고 눈물이 증발하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 밑에 있는 셔머 테스트라는 게 두 분 말씀하신 눈물의 분비량을 측정하는데 요거는 조금 모호한 게 뭐 이렇게 종이를 눈에 꽂다가 건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환자가 눈을 움직일 수도 있고 옛날에 예 그렇습니다. 빗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 재현성이 떨어집니다. 할 때마다 차이도 크고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아, 요즘은 검사를 안 하는 방법이었군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 현미경을 세극등 검사 그걸 통해서 그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뭐 지도 같은 것들 초록색 빨간색 막 있는 것은 눈물층의 두께 그리고 눈물이 눈을 떠나는 그 아까 BUT라는 거를 기계가 잽니다. 사람 1초 2초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눈물 띠의 높이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옆에 뭐 하트 생긴 거 기계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거요. 눈물의 삼투압 농도 삼투압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약간 정의에서 약간 나왔었거든요. 그걸로 또 진단에 도움을 받는 거고 밑에 보이는 사진 다섯 개 사진은 우리 눈꺼풀에 마이봄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마이봄샘이 안구건조증과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자세하게 보는 그냥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겠죠. 저기는 안쪽에 숨어있는 그런 샘이니까 땀샘 같은 거니까 그 형태를 보는 그런 검사도 요즘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갖다 잤네요, 이 병. 이름은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공부할게 많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힘들으니까. 그죠? 두 분 다 그 실험 테스트를 기억하시는 거에 놀랐습니다. 아쉽네요.
없어졌어요. 예. 근데 그, 이제 저희 방송이나 그 일에서 약간 좀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무슨 강의하냐 지금. 그러네. 완전히 형식이 그런데 강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분류학은 이제 원인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정의를 말씀하실 때 이제 생성이 저하되거나 그러니까 빨리 증발을 하거나 두 가지가 원인이다 그랬었잖아요. 네. 네, 쉽게 설명하면. 네. 근데 80%가 증발형이네요. 예. 저기 뭐 저 파란 그 네모 안에 있는 것들 읽어보시면 네. 아래쪽에 훨씬 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네. 뭐 저 뭐 쇼그렌 증후군, 약제 저런 걸 드시는 분이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전 인구를 대상으로 본다면. 네. 그러나 밑에 네모 안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네. 뭐 시력 교정 수술 네. 그런 것들은 네. 굉장히 흔하니까. 네. 속눈썹 문신술이 들어가 있네요. 아, 예. 그건 이제 얘기해 줄 거죠. 그렇게 예. 많습니다. 우울증약 중에서도 저게 뭐가 있죠? 저게 뭐 되게 입 마르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눈도 마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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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하고 관련된 경우, 전신적인 질환과 관련된 경우는 사실은 뭐 눈만 치료해서는 안 되겠죠. 아, 약제로 네, 네, 네. 변경한다거나 해야 될 수 있고요.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교수님도 잘 하실 거예요.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네. 또 관절염도 오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과에서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류마티스 내과랑 같이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자분들한테도 많다 그런 게 이제 임신, 수유, 폐경 이런 것들 호르몬 변화하고 상관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맨 아래 있는 속눈썹 문신술 남자들은 잘 안 하잖아요. 속눈썹 문신술 많이 다친 그래서 그쪽에 네. 손상이 가는 거예요. 네. 아 예. 하나 그 리스크 팩터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특히 콘택트 렌즈도 원인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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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라는 게 뭐 어차피 눈에는 이물질인 거니까 잘 정교하게 만들고 소독해서 해롭지 않은 걸로 했지만 결국 눈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라서 사실 뭐 60대 이후에 없습니다. 1일 렌즈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렌즈는 사실 렌즈 얘기를 좀 하면 크게 뭐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가 있잖아요. 눈 건강엔 하드 렌즈가 좀 좋습니다. 하드 렌즈는 눈물 위에 떠다니는 거고 그리고 사이즈가 작고 그래서 각막의 산소 투과율은 하드렌즈가 좋고 안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드렌즈가 눈에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 이제 불편하죠. 말 그대로 하드하니까 이물감이 심해서 적응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드렌즈는 저녁에 하고 잤다가 아침에 빼는 그런 건가?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드림렌즈라는 또 다른 종류의 렌즈고 네. 아 본인이 했었어요? 엄청 예전에 부모님이 아주 부자였나 봐요. 그러게요. 아니라 그때 한국을 자주 오셔가지고 제가 안 좋았어서 근데 그게 엄청 이렇게 아파요 하면 저녁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인 거죠? 잘 때는 하는. 잘 때 이제 시력 교정을 하고 근시 진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혹시 그게 안구 건조증 유발을 좀 더 강화시키지 않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는데? 할 수 있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건조해지지 않나를 항상 체크를 해야죠. 하면서 네네. 제일 안 좋은 렌즈는 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소프트 렌즈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까 하드도 아니고 하드도 아니고 뭐예요? 그럼 팀장님이 잘 아시면 잘 눈에 안 좋은 렌즈. 저 그거는 이름을 칼라 렌즈. 그렇죠. 아 칼라 렌즈. 칼라 렌즈. 미용 목적의 렌즈. 그게 제일 진짜. 그거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그게? 그게 이제 색깔을 넣다 보니까 사실은 샌드위치처럼 렌즈와 렌즈 사이에 그런 색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보면 아래쪽 면이나 밑쪽 면에 그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그 색소하고 다 바로 닿나요? 색소가 그렇죠. 닿기도 하고 그 표면이 요철이 자연스럽게 좀 생깁니다. 눈이로 인해서. 근데 다들 뭐 그 표면에는 색소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색소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두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기에 컨택하는 면만 색소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 없이 깜빡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결막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알러지 같은 거, 독성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 나쁜 점이고, 또 하나는 눈이 각막이 검은자가 커 보이기 위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렌즈 크기가 커요. 칼라 렌즈는 엄청 커요. 엄청 크니까 눈에는 그만큼 산소 투과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과의사 입장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칼라 렌즈. 윤 팀장은 한번 해봤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해보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 저는... 20대 초반 아니에요? 중반. 아니 근데 저는 그 원래 좀 눈이 커가지고 그것까지 하니까 너무 이게 얼굴 전체가 제가 좀 크게 생각해서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얼굴 작아 보여. 눈동자만 크게 보이는 거구나. 네. 네. 좀 귀신 그런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이뻐 보이니까 나는 마트 갈 때도 칼라 렌즈 안 끼고는 못 간다.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게 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결국 안구건조증으로 각막에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알러지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뭐 건조증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렌즈가 제일 안 좋은 렌즈라. 칼라 렌즈가 안 좋구나. 그건 말하면 그렇습니다. 술 먹고 잠은 안 되냐? 안 빼고 자고. 그런 거네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술을 마시지 마라. 아주 흔히 있는 일이죠. 술 먹고 렌즈 안 빼는 사람들 많죠. 아까 저기 그 안과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나요? 저분이? 여기서 아까 그런 네네 점, 그러셨어요. 부인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러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인님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반응이 아주 격한 것 같으면 그렇게 근무를 하셨죠. 렌즈 끼시는 분들 다들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렌즈 안 빼고 한 번쯤 자기도 모르게 잠든 경우 있어요. 자극이 심한가요, 그러면? 뭐 깨끗하게 소독하고 하루 정도는 사실 큰 일은 안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가끔 몸이 나쁘거나 뭐 비비거나 소독이 제대로 안 됐으면 좀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신 약물 중에도 참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네요. 이제 알레르기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 사실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역할이 있나 봐요. 그죠? 안구건조증 좀 아주 심하게 일으키는. 비타민 A가 결핍이 돼도 오나요? 그렇죠. 비타민 A가 또 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니까. 각막 감각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각막 감각이 감소하나? 각막의 감각이 감소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헤르페스, 감염 뭐 이런 거 여기서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콘택트 렌즈도 그 원인이 되는데 각막 감각이 감소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 눈은 피부보다 대개 한 400배의 신경이 밀집돼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 팔에 속눈썹 하나 묻어도 모르잖아요. 눈에 속눈썹이 빠지면 엄청나게 변하죠.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눈을 눈이 막 보호를 하면 여러 가지 눈물도 나고 눈도 깜빡이고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눈이 다쳐도 통증만 느끼면 잘 다치듯이 당뇨발 비슷합니다. 각막불출 수술을 해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각막불출 수술이란 결국은 라식 라섹 그런 거 말씀하시는 컨디팅 오나요? 그럼요. 아주 뭐 대표적인 문제가 라식 수술 후에 건조증이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소를 하세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각막에 있는 신경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한 95%는 한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신경이 재생되면서 또 각막이 형태를 찾아가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수술 전에 건조하다 그런 분들은 수술하지 마셔야죠. 근데 라섹을 하게 되면 렌즈를 못 낀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각막의 굴곡이 좀 변하니까 아프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잘 끼는 분도 계시고 뭐 무조건 못 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렌즈 삽입술이 더 좋은 건가요? 렌즈 삽입술은 사실은 2차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라식, 라섹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렌즈 삽입을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안 좋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라식, 라섹은 일단 눈 바깥쪽을 수술하는 거잖아요. 렌즈 삽입은 눈을 째고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니까 감염이 됐다거나 출혈이 됐다거나 백내장, 뭐 이런 굉장히 드물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하고 여동생은 라섹 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남동생은 렌즈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방송 천재 뿌이님은 스마일 라식을 했다고. 아, 로마 스마일 라식 수술이고. 아, 스마일 라식은 예, 조금 절개를 작게 해서 예, 예전 라식보다는 어떤 외상에도 안전하고 건조함도 덜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잘 수술 받으셨네요. 안과에서 웃으면서 한다고 해서 스마일 라식. 빛 번짐이 없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 다행. 좋습니다. 뭐 좋은 수술이죠. 라식 라섹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받은 수술이고 검사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하면 좋은 수술입니다. 이 사진은 왜 올라오셨어요? 아, 아, 이게 째려버린 것 같은 느낌. 이게 뭐 네. 왜 안구건조증이 생기냐 할 때 마이봄샘이 어쩌고 뭐, 뭐 눈꺼풀 속눈썹 문신이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눈꺼풀을 본 거거든요. 아. 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름을 분비하는 샘이 윗눈꺼풀에는 한 30~40개 예. 아, 여기 있어요? 예, 그 안에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20~30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칠을 잘 해줘야 우리 눈이 부드러운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은 눈물을 코팅해서 안 날아가게 잡아주는 역할을 저기서 나온 기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발형 안구건조증, 눈물이 만들어지는데 빨리 날아간다. 그런 거의 원인이 되는 게 저 마이봄샘에서의 기름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이제 눈 깜빡임이 한 어느 정도 되게 평균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른데 되게 한 10초에 한 번 정도? 네. 그럼 한 5번 정도 눈 깜빡임 할 때마다 마이봄샘에서 기름칠을 해주는 거죠. 물론 그런데 깜빡하는 이유는 그냥 각막에 눈물을 발라주는 거죠. 아, 발라주는구나. 예. 깜빡할 때마다 발라주는데 네네. 그 눈물이라는 게 맨 앞에 있는 층이죠. 기름층입니다. 눈물의 한 층이죠, 저게. 아, 예.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과.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할 때마다 그런 층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차가 앞에 그 와이퍼가 이렇게 한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럼. 바짝 마른 상태에서 깜빡깜빡 와이퍼가 한다 그러죠. 막 턱턱거리고. 아, 그러네요. 예,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기름과 눈물이 충돌한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레이어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네? 무슨 강의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슬라이드. 기름층이. 네. 네. 이왕 나왔으니까 설명드린 맨 위에 리피드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맨 위쪽에. 그게 이제 기름. 그 밑에 파란 부분은 전부 물입니다. 아쿠스. 예. 물이 굉장히 늘려요. 물을 안 날아가게 하는 게 기름이고 그 눈물을 눈에 붙어 있게 해주는 게 뮤신, 점액층이고 그러니까 눈물층은 그렇게 세 개인 거죠. 기름, 물, 점액.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날아가지 않게 기름층, 눈물층, 그 다음에 눈물이 붙어있게 해주는? 아니 솔직히 물에 둥둥 떠는 게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이 밑에 내려갈 수는 없네요. 자동으로 뜨네. 맞습니다. 유심은 좀 왠지 밀도가 부어서 물에 대해 깔아주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하얗게 보이는 저의 마이봄샘인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저 눈꺼풀을 손으로 꾹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됩니다. 맑고 투명한 액체, 기름이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오는 뭐 침이나 이런 게 투명하잖아요. 색깔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서도 맑고 투명한 깨끗한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노랗고 끈끈하게 나온다는 거는 기름이 만들어서 제때 못 빠져나오고 그 안에서 고여서 변질됐다는 거죠. 여드름 같이 생겼네.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세수할 때 보면 신지렁이처럼 좀 징그럽기도 하고 징그럽죠. 저건 이제 가만히 있어 저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압박을 해보면 저기서 쭉 나옵니다. 마치 우리 콧등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블랙헤드 내지는 뭐 여드름이 생기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그걸 짜주면 좀 좋아지겠네. 그렇죠.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아, 그런 치료였구나. 네. 기본적으로는 저기를 옴찜질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세균의 입구가 넓어지면서 또 따뜻하게 해주면 안에 굳어있는 게 녹으면서 좀 빠져나오니까 옴찜질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한 어떻게 보면 병원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반대로 얼음찜질하면은 안 좋아요? 아, 얼음 찜질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 눈이 가려울 때는 냉찜질하면 도움 많이 되고요. 건조하고 눈꺼풀 기름 안 나올 때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그냥 적당하게 이제 물수건
전자레인지 이렇게 해서 식을 때까지 올리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약국에서 팝니다. 뭐 이렇게 팩 같은 거, 안대 같은 거 그런 걸 사용하셔도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언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저기 눈꺼풀이 막 망가지는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케이스 보고를 한 증례 보고를 한 환자는 너무 문신을 티안나게 한다고 속눈썹에도 안 하고 그 마이곰샘 개구부 기름이 나온 구멍에다가 아이고 바늘을 찌르고 색소를 주입해서 세상에. 다 막아버렸구나. 아예 기름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게 있었어요. 아이고 의료사고. 의료사고가 아니라 이제 미용실사고인데 미용실. 저게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발표한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도 젊은 혈기에 저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이거 환자를 망쳐놨다 눈을 찾아가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갔더니 제가 경찰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 경찰이 아니다. 근데 환자가 이렇게 눈이 괴로 부어진다. 그래서 도구를 좀 꺼내 보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장에 이제 제가 그 거기서 가져왔어요. 꺼내 보라고 했더니 압수했군요. 압수수색했죠 제가. 그래서 네. 문신하는 기계가 한 5만 원 정도 한답니다. 아주 허접하죠. 그냥 이제 전기 꽂으면 진동을 쫙 일으키는 그런 기계이고 그 밑에 5천 원짜리 5개 5천 원짜리 바늘. 바늘. 예. 메이드 인 차이나고 물론 소독 안 돼 있고 계속 재사용하고. 그게 몇 년 전 얘기인가요? 제가 한 2007, 8년 정도 기억하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저 이런 재활용물로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리고 인체에 영원히 남는 그 문신의 원료가 되는 잉크는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검정색. 오~ 당연히 소독 안 돼 있고. 뭐 식약처 허가 당연히 안 받았고. 어떻게 그런 시술을 저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야 저걸 어떻게 하나 맞지도 않을 것이고 소독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저거를 가져와서 병원에 수술 현미경 앞에서 시연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인조 피부에다가 저 기구를 이용해서 해봤어요. 바늘이 3개 있고 스위치를 키면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합니다. 아 지금 확대시킨 건가요? 예, 지금 현미경 안에서 찍은 거예요. 바늘이 굉장히 빠르게 찌르잖아요. 저기 잉크를 찍어서 인조 피부를 해봤어요 제가.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데도 두께 조절, 깊이 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혀 안 되고. 네, 엉망이죠. 저거를 쉽지 않네요. 어떻게 미용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앉아 있는 사람한테 저거를 할 수가 있을까? 눈 바로 앞에다가. 근데 왠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하죠. 네, 잘하는 거죠. 저는 사람 눈에 자신 없습니다. 아, 네. 어쨌든 저걸로 논문을 또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경정을 사회적 경정을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저걸 하다가 우리 흰자에 염색약이 걸고 영구적으로 문신이 된 거. 아이고야. 흰자에 이렇게 검은색이. 예. 아이고. 노동자가 두 개나 되네요. 아, 예. 이상한 거죠. 잘라내고 꿰매고 해야 되고 굉장히 큰 손상을 주는 소독이구나. 천공이 일어났다. 아이고야. 뚫고 아,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걸 병원에 앉아서 미용실에서 되나? 저거를 합법적으로 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는 안 하죠. 거의 제가 볼 때 100% 미용실이고 그래도 조금 속눈썹에다 하신 분들은 큰 영향은 안 받는데 좀 깊이 속눈썹 아랫부분에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저걸 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화장하는 그 번거로움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되게 저 부위에다가는 잘 안 하는데 그죠? 그렇죠. 좀 너무 밑에 눈썹에다가 하지. 눈썹보다 약간 밑에 할 수 있고 원래는 속눈썹 뿌리쯤에다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의외로 저렇게 깊숙이 표현나게 자연스럽게 해준다 해갖고 위험하게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거기서 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은은히 보이죠. 속눈썹 뿌리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굳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저렇게 해야 되면 아니면 윤 팀장님 저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분 좀 소개시켜 주면 어떨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미용실 저게 이제 대개는 20, 30대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불편을 모르세요. 근데 이제 한 50세, 60세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나는 문신을 그럼 빼달라.
빼면 더 손상이 또 일어납니다. 아이고야. 현관 한 번만 잡아두셔야 되고, 이미 현관 어쩔 수 없고, 그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찜질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네.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완전 빠지지도 않죠. 화장을 저렇게 하면 어때요? 화장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막. 화장도 안 좋은데, 응? 화장은 네. 차라리 낫죠. 아, 답에 보시면 네. 화장도 이제 기술인데 네. 그렇죠. 저게 이제 잘못한 화장이죠. 아래쪽 저 확대해놓은 사진. 눈 안에까지 가루가 계속 들어갑니다. 저렇게 가루가? 해놓으면 깜빡깜빡 우리가 10초에 한번 깜빡깜빡 하는데 아, 그때마다 저 가루가 들어가면 눈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이 건조하다고 오셨는데 눈이 저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약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화장을 싹 깨끗이 지우고 그럼 한번 지내보세요. 화장품의 데드라인도 역시 속눈썹이에요? 그렇죠. 예. 속눈썹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걸 속눈썹 라인보다 점막 쪽으로 가면 네. 그걸 눈에 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마이봄샘 기름 나온 구멍이 막히는 거죠. 예. 다르기도 생길 수 있고 건조증도 생길 수 있고 눈꺼풀 테두리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마이봄샘을 굉장히 간과를 했는데 이 마이봄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에 있는 사진도 보시면 네. 두 분 잘 모르시겠지만 흔히 하는 겁니다. 저 왼쪽 거 뭔지 아십니까? 속눈썹 그 가짜 속눈썹 가짜 속눈썹 인조 속눈썹 네. 저걸 본드로 못 붙이죠? 본드로 붙이죠. 본드는 톨루엔 성분 세상에 톨루엔 성분 그 항암 그 뭐야 암 유발하는 예, 발암 물질이죠. 윤팀장 붙였어요? 아니요 저는 이게 이거를 하면 아 본인 눈썹이에요? 나 붙인 줄 알았네. 제가 좀 눈이 예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좋지 않죠. 본드가 네. 거기 있다는 건 좋지 않고 야. 또 저게 이제 무거워요. 아. 이게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눈에도 네. 사실 많은 불편함 초래하는 거고 본드가 있으면 또 먼지 들어가서 붓고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방송 선생 뿌이님도 붙여본다고 실패했나 보다. 그죠? 네. 힘든가 봐. 아, 저기 저 유흥감도 있고 불편할 것 같은데 저 어떻게 붙이고 다니나?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사진은 저 모르시죠? 네, 저 미용하는 겁니까? 다른 거예요? 뭐예요? 이거 컬링이 속눈썹 고데기. 아, 고데기? 아, 고데기! 아, 대박이네요. 아, 속눈썹 고데기? 네. 저게 열이 100도까지 올라가요. 아, 아우, 굉장히 위험하네. 아, 저 서중간 눈 예민한 눈 바로 옆에서 100도짜리 온열 기구를 사용합니다. 아니, 미용사 손 한번 삐끗해도 저번은 본인이 주로 하는데 아, 본인이 저번 때문에 각막 화상. 아, 화상까지. 다 벗겨집니다. 저 한 방에 1초 만에. 저것도 위험하죠. 야, 저 그러니까 사람 있나요, 진짜로? 응?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뭐 있죠. 많이 있어요. 붙이는 거, 들어 올리는 거, 화장. 문신, 화장. 뭐.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잘 안 하잖아요. 네. 야. 그리고 저게 이제 말복생을 손상시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게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게. 야. 야. 정말.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발병률 높은가 보다. 아, 그러게. 아까 안구 건조증 여자분들 많다고 했는데 사실 쌍꺼풀 수술, 눈꺼풀에 뭐 또 주사하고 하는 것도 여자분들이 좀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좀 약간 이아트리제닉, 그러니까 인위적인. 네, 눈꺼풀의 모양이 네. 미세하게 변화해도 네네네. 조금 눈물에 영향을 주죠. 야, 정말 오늘 무시무시한 것도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치료 좀 알려주셔야지. 네, 사실 치료라고 돼 있지만 네. 이 완치가 쉬우면 네. 치료 방법이 저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겠죠. 네. 저도 좀 답답한 게 딱 안구건조증 치료하는 약 또는 주사가 하나 있어서 네. 딱 한 방에 고쳐드리고 싶어요. 네. 없으니까 저렇게 많은 거고 뭐 1단계는 환자 교육과 환경 조절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잠깐만 넘겨주시면 네. 저거 다섯 가지 네. 건조하신 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다섯 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북룸을 넣어봤자 본인이 공부하는 방이나 일하시는 사무실이 건조한. 습도가 낮으면 소용이 없는 말씀. 그래서 습도를 올리고 가습기 트는 거 환기하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고 첫 번째. 그다음에 모니터 많이 보시면서 눈 안 건조하기 힘들죠. 네. 밝은 빛, 뭐 블루라이트 많이 본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휴식을 취하면서 뭐 네. 누구나 사실은 다 보니까요. 네. 취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밝은 빛이나 아무것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덜 깜빡이게 되거든요. 집중을 하시다 보면 계속 뜨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10초에 한번 깜빡이는 사람이 20초에 한번 30초에 깜빡거리면 눈물이 증발하니까. 감대가 계속 쳐다봤는데 이런 사람은 수시로 계속 깜빡깜빡깜빡깜빡 그랬는데 그건 좋은 습관입니다. 안과적으로 저는
그게 깜빡이 저도 이러고 있어요. 네.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리는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작은 걸 본다. 더 눈을 집중해서 약간 한 시간 정도 컴퓨터 하는 거면 한 어느 정도 쉬어야 돼요? 뭐 한 시간 하면 10분쯤 쉬라는 것도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고 또 컴퓨터를 그런가 보면 잘 안 되지 그게 보는 것도 그냥 그렇게 작은 거 보는 사람도 있지만 큰 거 보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주식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형 모니터 한 6개 놓고 9시부터 3시 반까지 잠시 눈 안 뜨면 그 호가창을 보면 그런 분들은 컴퓨터로 똑같은 시간 봐도 훨씬 무리가 가요. 자, 근데 쉰다는 게 어떤 말이죠? 이게 눈을 쉬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쉬는, 눈을 계속 까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도 이제 중요하죠. 가까운 걸 본다는 건 눈 안에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조절을 해야 되니까. 네네. 가까운 데서 벗어나서 먼 곳을 본다. 밖을 좀 본다. 먼 사람 본다. 먼 사람 본다. 예, 그리고 자주 깜빡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경이님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네네, 멍 때리게 또 보는 것도 한 방법이네요. 네. 초록색 보는 것도 좋다고. 초록색. 그래서 이제 예. 맞나요? 네. 뭐 이렇게 복잡하고 하면 동영상 강한 빛에서 벗어나서 뭐 하늘을 본다거나 자연을 본다거나 좋겠죠. 또 쉰다고 요새는 또 이렇게 멀리 벽에다가 그 스크린 해놓고 그게 온갖 그 자연 사진이 그거는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 그게 쉬는 게 될까 좀 의문스럽고요. 요거 하나만 더 해결하고 다음 우리 질문 받죠. 눈꺼풀 미생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장품이 남아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위에 좀 중요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수면 시간 상관 많습니다. 수면 시간이 잠을 충분히 자요. 어떤 사람은 8시간, 9시간 눈을 감고 쉬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3, 4시간만 빼고는 20시간을 계속 눈을 사용하면 당연히 힘들죠. 정말 문제가 있네요. 제가 그 다음에 냉난방비도 중요한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건조증 많은 이유는 좁은 공간에서 에어컨을 얼굴로 향하게 예, 그러면 눈물을 증발시키죠.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가 헤어 드라이어. 차 운전하면서 에어컨 트는 거 별로 좋지 않구나. 바닥으로. 아니, 뭐 바닥으로 해요. 네. 아예 위로 하면 안 되겠네. 옆에 좌석으로만. 아, 그러게요. 너무 좋아. 자, 우리가 또 보정이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저 똑같은 소리 같아요. 하품하고 나서 눈물이 나오면서 눈이 계속 따갑다. 아니 눈물이 나오는데 왜 계속 따가울까? 저도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서. 아, 보정이님 감사하네요. 질문이 아주 재밌어서. 하품하는데 왜 눈물 나올까요? 그러니까 하품하면 아까 슬픈 것도 아니고 자극도 아니고 기본적인 눈물이 반사 같은데? 아, 반사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눈물을 만드는 눈물샘이 이쪽에 눈꺼풀 위쪽에 있거든요. 그 하품을 하면서 그 얼굴의 근육이 좀 그쪽을 자극하는 것도 있어요. 눈물샘을 자극하는 거. 뭐 어쨌거나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그러게요. 눈물이 나올 때 원래는 안 따가워야 되잖아요. 안 따가워야죠. 근데 눈에 미세하게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건조증이 맞죠. 그러면 보정이님처럼 1분 동안 따갑다고 계속 비비게 되면 더 안 좋으니까 그냥 끝까지 참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따갑기 전에 치료가 필요한 거죠. 저분 눈을 보진 않았지만 눈에 미세한 염증이나 분명히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을 거로 보이고 우리가 손에 물불이 맞다 없잖아요. 근데 여기 까졌을 때 까졌을 때 되게 따갑잖아요. 그거죠. 눈에 그렇구나. 가볍게라도 상처가 있으면 예민한 곳인데 눈물이 확 나왔을 때 따가울 수 있을까? 보정님은 일단 안과에 가셔서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러면 상처 치료는 많잖아요, 그죠?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품 나서 하품할 때 눈물 나는 건 뭐 일종의 정상적인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따가운 게 문제군요. 따가운 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저기 지금 띄워주신 그림은 교수님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네요. 위에 그 하얀 부분, 눈꺼풀 가측에 있는 위에 있는 데가 눈물을 만드는 주 눈물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로 빠져나가는 길이 보입니다. 위아래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막 울면 콧물 나오잖아요. 또는 안약 넣으면 쓴맛 납니다. 쓴맛 나는 게 안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눈물길이 잘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애기한테 약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기 안약을 한 방울만 딱 넣고 눈과 코 사이를 잡고 계세요. 이렇게 딱 대부분만 잡고 있으면 저런 식으로 눈에서 코로 빠져나가서 꿀꺽 삼켜서 위로 가서
전신으로 퍼지고 애기한테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넣을 때 안약 모두 한데 한 방울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두 방울 넣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울 넣고 눈과 코 사이 누르고 있기. 눈과 코 사이 눈을 감은 채로 누르고 있으면 네. 전신적인 흡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 쓴맛도 안 나고 한 1분 정도. 예. 아, 네. 새로운 사실을 저희 알게 됐네요. 안과에서도 IPL을 쓰네요. 아, 그렇죠. 주로 네. 피부과에 쓰는데 저희도 네. 씁니다. 어, 아, 지금 갑자기 또 만약 레벨 1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레벨 예 넘어가 이제 보면 레벨 1 제가 환경 모의 얘기를 한참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눈물 넣는 게 아, 기본적인 거고요. 네. 네. 제일 기본이죠. 근데 인공눈에 또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그건 이제 되게 보면 방부제 든 놈하고 방부제 안 든 놈하고 어느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이 그렇죠. 네. 네. 그 질문 먼저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시면. 네. 페이지. 아, 진짜 중요한, 예, 인공눈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많죠. 예. 아, 예, 종류 많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네? 예. 저렇게 많죠. 이게 다 제품, 인공눈물. 예, 뭐, 저거보다도 훨씬 많겠죠. 다는 아니고 아주 일부고요. 13가지 더 있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네.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네네. 병에 든 것과 일회용, 낮게 포장된 것. 두 가지 차이는 뭐죠? 이제 가격 차이요? 아, 뭐 반쯤 안 좋고 방부제죠. 네. 방부제. 방부제. 병에 든 것도 방부제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아, 물론 병에 든 것도 그 방부제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특수하게 용기가 만들어져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고 또는 안약이 나올 때 필터가 걸러주게 하고 그런 식의 방부제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에 든 안약은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안약의 뚜껑을 딱 따는 순간 한 달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쓰면 그거 잘 그 냉장고에 잘 보관해가지고 그 두 달 이상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냉장 보관을 해서 뭐 특별히 득이 될 건 없고 안약은 네, 사실 네. 넣을 때 좀 시원하다거나 아 이게 잘 들어갔네 하는 거를 아는 그런 거고 네, 네. 한 달 되면 버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이 조그만 겁니다. 뭐 다른 안 쓰지 말라고. 농무장약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농무장약.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차광해야 되는 것도 있고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말씀드린 인공눈물은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일회용. 그럼 일회용은 일회용이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일회용도 아까워서 우리가 좀 써보기도 하잖아요. 뚜껑 따도 뚜껑 다시 닫게 그렇죠. 그게 이제 다시 닫게도 되고 또 넉넉하게 들어있으면 네네. 이제 뭐 다음날 그 다음날로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나라에서 제약회사한테 뚜껑 안 닫히게 만들어라. 아, 그렇죠. 작게 만들어. 그렇게 좀 된 건데 가끔 환자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조금 든 거 주냐. 그러니까 있는 거죠.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감염의 우려. 한번 쓰고 버리셔야 되는 거.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 번입니다. 안과의사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한 번이 맞는데 사실 아침에 딴 거를 점심 좀 쓴다고 잘못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시간 이내 뭐 되게 아침에 따서 오후에 두 번 남았으면 한 번 더 그냥 잘 세워도 땄으면 눈물을 수시로 넣는 뭐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종류에 따라 달라서요. 네. 그 밑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써놨는데 네. 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병과 일회용은 그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있고 안과에서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안과기 무조건 좋느냐? 그건 아니고요. 무슨 차이냐 하면 성분 중에 치료 성분, 손상된 각막을 치료하는 성분이 있는 거는 안과에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안과에 오셔서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아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안과 처방 인공눈액이고 약국에서 구입한 거는 이제 그런 효과보다는 보습해주는 효과. 그래도 약국 거를 쓰신다고 눈이 잘못되거나 해로운 건 전혀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는 거 쓰시면 되고요. 어떤 처방 받은 오히려 또 가격이 좀 저렴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건 그렇습니다. 아, 그럼 예. 그럼 그다음 다시 좀 안 되는데 다시 인공눈에 보시면 네. 그 밑에 다음 장이요. 거기 다음 장 예 히알루론산 디콰포소 카본 뭐 사이클로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런 것들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네네. 아까 눈물이 세 층이잖아요. 네네. 기름층, 물층, 점액층 있는데 네네. 어디를 보충하느냐. 네. 그러니까 히알루론산만 계속 쓰면 물만 붓는 거고 디콰포소를 쓰면 점액까지 같이 보충하는 거고 카본모라는 거는 기름을 보충하는 거고 그리고 뭐 사이클로스포린은 술잔 세포에 눈물 만들고 요즘은 저렇게 섞어 쓰는 게 트렌드 하나만 예전에 막 30분 쓰라 그랬는데 복합제가 나와야 되겠다. 복합제 나와 있나?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뭐 쓰는 게 조금씩 다르군요. 어떤 하루 두 번이고 어떤 하루 다섯 번이고
아, 우리 거장님이 또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암호건조증 심하면 실명이 되나요? 그럴 가능성은 너무너무 낮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맙습니다. 환자분이 막 의식이 없고 뭐 그렇게 되면 각막이 상하부상해서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실명하는 병은 아닙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인공눈물 자꾸 넣으면 눈물이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참고 있다. 아, 네네. 그런 분들 꽤 있으세요. 그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맞다. 아, 네. 우리가 얼굴 건조한데 로션 바른다고 더 건조해지느냐? 뭐 입술에 립밤 바르면 더 건조해. 그렇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얼핏 생각하면 눈물을 넣으면 눈물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아, 네. 맞아요. 그런 치약도.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너무 잘 주는다. 진짜 한 시간에 막 몇 개씩 넣는다. 그러면 우리 눈물에 사실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영양분도 있고 보호하는 성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희석되고 또 그 눈물의 정상적인 단백질 농도가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하루 서너 번 넣는다. 나는 뭐 그 정도 갖고 내 눈물이 안 만들어질까 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네. 많이 사용해도 큰 부작용은 그렇습니다. 예, 특히 방부제 없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원래 매정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매정한 사람, 매정하면 안구건조증 위험이 있네. 네, 있죠. 설명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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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수술적 요법인가요? 아, 네.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이제 교수님 준비해 주신 그 슬라이드에서 네. 눈물이 빠져라 하는 길 네. 우리가 뭐 안약 넣고 막고 있으라고 했던 그 부분을 일부러 막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만들어져서 빨리빨리 하수구로 빠지지 않고 눈에 좀 더 머물라고 저기를 막는 방법이 있고요. 네. 저기를 이제 실리콘 같은 걸로 뭐 그런 재질로 완전히 막는 게 있고 콜라겐 같은 걸로 한 두 달 정도 녹는 물질로 막아서 효과를 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걸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눈꺼풀에서 기름이 잘 안 나고 지저분한 눈물을 가진 사람한테 막으면 안 되겠죠. 아, 그럼 지저분한 눈물이 막 계속 흘러가시죠. 그렇죠. 그런 문제는 없을 때 막는 게 이제 이거 네. 마지막으로 저거 말씀드릴 거는 IPL. 주로 피부과에서 이제 쓰던 건데 레이저 그런 거 예, 우리 뭐 보통 IPL 레이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라이트입니다. 저게 이제 강한 펄스 레이저가 아닌 펄스 라이트. 예,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피부에는 화상을 안 일으키지만 심부 온도를 한 70도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마이봄샘에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이봄을 녹여주는 역할 그리고 진동으로 또 자극 주고 염증을 없애주고 나쁜 혈관들을 없애주고 그런 걸로 눈꺼풀 건성한 치료에 요즘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고 그러니까 마이봄샘 그 안 좋은 때 나오는 저 그것도 IPL로 치료가 예, 저 오른쪽 사진이 IPL 치료 후에 눈꺼풀을 이렇게 짜내니까 아주 굳어져 있던 그 국수 면발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치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짜낸 거구나. 그쵸, 짜낸 게 아니고 예. 그런 분들한테 한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아니 뭐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빨리 네. 이거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무방부 그 뭐죠 혈청하냐고 얘기도 있고 무방부제 무방부제가 더 나은 거죠 방부제 있는 거보다. 그렇죠. 일회용이 일단은 네. 낫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혈청하냐는 이제 자기 피를 뽑아서 이제 막 원심분리해갖고 넣는 건데 뭐 일단 알러지나 독성이 없다는 게 좋은 점이지만 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쓰는 약은 아니에요. 네. 뭐 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이 참 이력이 독특하시니까 이 안티그래비티 요가 자격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아까 공부하시면서 언제 또 이런 거 잘생겼어요. 뭐냐면 저게 이제 제가 허리가 맨날 이제 안과에서 이렇게 꼬부리고 있으니까 목하고 허리가 안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네. 맨 앞에 사진 보시면 저기 스파이더맨 코스처라고 대표적인 자세인데 저 엉덩이 좀 허리 쪽을 딱 잡아주고 네. 엎드리면 우리 몸에서 머리가 무겁잖아요. 네. 척추랑 목이 쫙 펴지는 아, 되게 릴렉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 상태에서 막 윗몸 일으키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당연히 요가니까 뭐 그런 릴렉스 네. 또 근력 스트레칭도 되지만 또 하나는 저 해먹 천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좋은 운동이라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사가 돼서 자격도 따고 뭐 기운이 상당히 있어야 되겠는데 좀 못 버티면 그냥 그르르. 아니 이현생은 저거 하시다가 저기 허리 끊어질 것 같은데 허리하고 목 다치겠어. 저희 한 소 두 마리까지는 견디고요. 아~ 제가 사진 보시면 머리가 살짝 떠 있어요. 아~ 바닥에 살짝 떠 있어서 다시 뭐 이렇게 못 부러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손으로 네.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는 예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있는 힘을 거고, 빼고 있는 거고 허리에 매달려 있는 거. 다리를 지탱하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냥 다리로.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대단하십니다. 사진에는 제가 저희 예전에 레지던트들 그 밑에 네. 전공의들 간호사를 데리고 제가 이제 뭐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 적당한 옷이 없어서 수술복을 좀 입혀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체험 학습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레전드 좋아해요? 아 굉장히 좋아하죠. 아, 그래요? 야 이거는 선생님이에요? 아 예, 네? 종목을 좀 바꿔서 봉폴 댄스 폴 댄스잖아. 철인상도 철인상도 그런 것도 까지. 좀 그런 것 다 하면 전신적으로 건강하면 눈도 편해집니다.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눈 전문을 하다 보니까 눈에 피는 게 없이 그냥 다 해버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애들 말대로 신박하네요. 네. 네. 자, 자, 드디어 또 시간이 또 막. 예, 아,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금방 즐겁습니다. 예. 일단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실 테니까 못다 한 질문은 또 그때 하시기로 하고, 여러분,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은 제가 병원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네, 방송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건너뛰고 네네. 2주 후에 네,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내가 화면을 안 바꾸고 네. 그럼 2주 후에 뵐 때까지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안녕히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다 뵈세요. 네. 네 누르셔야 돼요.